안녕하세요. 도장 깨기 TV 역사 편견 깨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서는 이제 황제의 그 영토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닷가 환산, 뭐 서쪽으로 공동 개두산, 남쪽으로 장강, 웅산, 상산, 북쪽으로 훈육 이런 그 동서남북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욱 고향에 대해서는 북쪽으로 요릉, 남쪽으로 교지, 서쪽으로 유사, 동쪽으로 밥목 이렇게 있습니다. 제요 때도 역시 양곡이라 불리는 우기, 남교, 매곡, 그리고 유도, 북방 이렇게 그 어려운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저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릉,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 숭산, 서쪽으로 삼묘, 우산, 동쪽 이렇게 사방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나 제요 때 있었던 것인지 사마천 BC 1세기경에 창작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순에 대해서는 기주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주는 여기로 돼 있고 여기는 동이의 영역으로 산둥반도 여기가 다그 동이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많이 그 쓰이는 겁니다. 그나마 제순은 그 기원전 2000년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그 이름보다 조금 그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여기는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이에요. 많이 그 됩니다. 남쪽으로 교지 북발석, 서쪽으로 융 석지 거수 저강, 북쪽으로 산융발 식신, 동쪽으로 장조이 이렇게 해서 요순 시절에 그러니까 오제에서 그 헌원, 그 다음에 전읍고향 제국고신보다 이제 요순 쪽이 이렇게 더 현대와 가까워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헌원일 때 동서남북, 그리고 전읍고향일 때 동서남북, 요임금, 요순임금일 때 동서남북, 그리고 순임금일 때 동서남북인데, 요와 순은 그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시대로 보기도 하고, 어차피 똑같은 그런 위치고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같다고 봐야 됩니다. 뭐 여기 위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좋은데 좀 저도 찾기가 어렵고 무언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지만 학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바로 이 밑에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순임금의 북쪽 산융발식신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하고 하나라까지는 이렇게 요동 요하 이쪽을 그 발과 식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이죠. BC 100년경에 그 순임금 시절에 이렇게 위치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헌원 그리고 전읍고향 제국고신 다 이게 다 동이족입니다. 어차피 이 동이족이라고 했그 나왔고요. 다그 어차피 다 동이문화로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나라 그이 상나라 면적이고요.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이제 상나라가 있었는데 이거 상나라도 동이족이라고 나오고 역시 사기의 백이열전에 보면 고죽국이 나오는데 고죽국은
이쪽에 그 위치에 있고, 아, 저는 그이 내용이 그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상나라가 원래 여기 있다가 그 치수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 아, 이쪽으로 그 왔죠. 그래서 상이 중원을 남하했을 때 부족 연합을 이탈한 후 독립된 세력을 형성해 갔다. 고죽국이 상나라가 이쪽으로 하는데 고죽국이 이탈을 한게 아니라 상나라가 이탈한 거죠. 고죽국이 이탈을 한게 아니라 상나라가 이탈한 겁니다. 여기가 메인이었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탈해 가지고 황하에서 이제 물을 잘 다스려 가지고 여기가 이제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나간 집안이 더잘 됐다고 이 기존에 있던 집안을 뭐 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중심이고 메인이었다가 나가서 이제 잘 돼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 더잘 돼서 그 동의의 영역을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저는 그 사대 사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상나라가 발이나 발 숙신해서 상나라가 이탈을 했고 그래서 이 상나라 전해가 이 하나라하고 순임금이 발식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식신에서 여기가 이탈을 해서 여기에 그 상나라를 세워가지고 잘 됐고 여기가 그 기존에 그 고죽국이 원래 그더 원래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사마천 사기는 기원전 그 109년에서 91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좌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책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에서 479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때 춘추를 썼다고 추정을 하고 이것을 그 해석한 책은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이때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기원전이 아니라 뭐그 후에 계속 이게 그 업그레이드 수정 더 첨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좌전이 그 최고 그 높게 써졌을 때그 가정이죠. 그러니까 최대 5세기 이까지가 맞습니까? 4세기 BC, 4세기, 3세기, 2세기 1세기 그때 수정되고 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C 6세기에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공자가 살았던 시기가 6세기 이건 6세기인데 예, 아무튼 그럼 7세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7세기가 되면은 공자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고 최대 이제 5, 6세기까지 보는 이그 가능성 5, 6세기까지 가능성 있는 책이 바로 좌전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주나라는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뒤부터 포고 상엄 지방은 우리의 동쪽 땅이 되었고 숙신 연박은 우리의 북쪽 땅이 되었으니 즉이 좌전이라는 책에 주나라의 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그 영역에서는 근데 이게 숙신이고 뭐 연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연과 박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건 다뭐 그렇게 크게 그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포고 상엄 이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쓰는 데가 있고 포고 상엄 이렇게 띄어 붙여 쓰는 데가 있는데 이건 역시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숙신이 주나라 땅으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숙신도 굉장히 그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 숙신의 일부가 주나라 땅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 뭐 박나라도 뭐 일부만 주나라에 속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 최선의 그런 그 사항이 아닐까.
어느 정도 일부가 그 주나라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상나라하고 주나라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상나라 시대에는 제가 주장한 대로 이 영역이 동이족의 그 영역이고 주나라 시대는 그 상나라를 뺏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포고상업은 뭐 주나라라고 하고 숙신연박은 이제 뭐 경계다 이렇게 걸쳤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그대로 보자는 거죠. 중국 사서 그대로 저는 그냥 보자는 거예요. 중국 사서에 그렇게 뭐 좌전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뭐더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처럼 지금까지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중국 사설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으며 오제와 하나라는 이제 중국에서도 신화가 더해진 역사로 보는 겁니다. 거기 어느 정도 역사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냥 신화적인 요소까지 합쳐졌다고 지금 보는 게 정설이고 상나라, 주나라부터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라 이전까지는 이 상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해서 상나라가 이렇게 그 이어져 왔구나라고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한50% 믿고 이제 상나라 주나라는 80% 믿는 뭐 이런 그 정도면 어떨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상나라 이전에 그런 게 있었구나 참고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그 내용들을 뭐80% 정도는 믿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관자라는 책인데요. 그 관중이 기원전 8세기 이게 이제 제가 착각했는데 8세기 정도, 8, 7세기 정도에 그 제나라 관중이 그 지은 관자라는 책에서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나라의 그이 동쪽에 발조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발과 조선이다, 아니면 발조선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있는지는 뭐그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발과 조선이 있었던 발조선이 있었던 크게 상관이 없다. 다 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발조선이 무늬 있는 가죽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뭔가 이렇게 그뭘 팔았다라고 그 가죽을 팔았다 거래했다 이렇게 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그 상상으로 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중국의 사설을 그대로 그냥 그 믿자는 거죠. 이거를 뭐 100%가 아니라 한80% 믿자. 저는 이런 그 주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추 시대라고 부르는데, 제나라 이제 북쪽의 발조선, 이건 뭐 우씨인가 뭐 옹씨인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쪽의 오월, 예, 뭐 서쪽의 곤륜,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제나라에서 동서남북에 대한 이런 그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그, 넣은 거고요. 제나라와 이 노나라와 연나라를 전 어차피 동의로 보고 발과 조선이든 발조선이든 이게 다 어차피 다 동의라는 거죠. 그렇게 그 보는 입장입니다. 정리를 지금까지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순임금 그러니까 BC 1세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기는 BC 1세기입니다. BC 1세기에 나온 사기가 한 2000년 전에 그 순임금 시절에 발과 조선 그리고 여기에 장조이가 있었다라고 이게 이런 동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시 사기에서 1500년 전에 상나라가 있을 때 고주국과 산융이 있었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최대 5세기입니다. 이게 뭐 3세기가 될지 뭐그 2세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6, 7세기를 넘어가진 않죠. 이런 좌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500년 전에 뭐 그리고
최대 500년 전에 이그 주나라의 북쪽에 숙신연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C 7세기에 쓰인 관자라는 책 혹은 뭐 이게 BC 5세기, BC 3세기에 이렇게 수정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그 9세기, 7세기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관자라는 책에 거의 근데 이거는 그 동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 위에 발주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기는 2000년 전 이야기를 쓴 거고, 1500년 전 이야기를 쓴 거고, 이건 한 500년 전 이야기를 쓴 거고, 이건 거의 동시대나 몇백 년전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90% 정도 우리가 뭐 믿을만 하고, 이거는 한뭐 70%, 이거는 뭐50%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굳이 뭐 거짓말을 쓸 이유가 크게 그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다 그냥 그 그대로 뭐 이게 완전히 아니다라는 그런 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 역사관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이 부분이죠. 제 나라, 노 나라, 연 나라, 발 조선 다 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그 저의 주장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뭐 발식신이든 발국과 식신 다 동이족이고, 기원전 1600년 전에 상나라 고주국 산융 다 동이족이고, 기원전 1000년에 776년 서용 주나라에게 이 산동 지역을 지배받은 거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인데 이 주나라는 서용이죠. 서쪽 나라에서 여기를 그 상나라를 정복을 해서 여기를 그 동이 그 동의를 지배를 했던 거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75년 뒤에 그 주나라가 그 융족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융 쪽에서 다시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저 뭐 아무튼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주나라가 그 역시나 서용의 같은 그런 쪽에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동주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275년간 기원전 1046년에서 771년까지 주나라에게 이 산동 지역을 지배받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동의의 지역이 지배받은 건 인정. 기원전 770 연부터 이제 주나라가 상실을 하죠. 그런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을 완전 상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나라, 연 나라, 노 나라가 이제 뭔가 주권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면서 동의의 나라, 그래서 발조선이든 뭐 발국이든 발국과 조선국이든 이게 다 동의족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다그 동의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아마 다른 분들이 뭐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해 보는데, 뭐 다른 분들이 주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못 찾았고,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나라, 연나라, 노나라를 275년간 서용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그 회복이 되면 여기가 동이족의 영토가 아닌가? 빼앗겼다가 그 다시 그 권한을 주권을 차그 어쨌거나 망해서 찾으면 동이족 영토가 맞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왜 이게 맞냐를 그 생각을 한번 역사적으로 해보면, 고조선도 한 나라에게 그 낭랑군을 421년간 빼앗겼다가 그 고구려가 찾았죠. 그러면은 그 빼앗겼다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낭랑군, 낭랑국 뭐 아무튼 그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빼앗겼다가 찾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다라고
우리 민족이다라고 보는 것처럼 이제 나라 옛 나라 노 나라도 빼앗겼다가 다시 그 찾았기 때문에 동이족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라도 그 당나라에게 안동도우부, 웅진도우부, 계림도우부를 뭐한그 100년 그리고 뭐 100년 안동도우부는 100년이고요. 웅진도우부는 뭐 10년, 계림도우부 뭐 10년 이 정도 그 했는데 아무튼 안동도우부가 당나라에 그러니까 그 지방 관청이에요. 이런 게 생겼다가 몰아냈죠. 뭐 신라에서는 그냥 그 이게 뭐냐 이렇게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나당 전쟁과 발해가 이거를 이제 그 역시 몰아냈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이 당나라의 지방 그 관청이었던 거죠. 뭐 당나라가 그렇게 임명을 해 법적으로 자기네 법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었고 어쨌거나 이거를 그 몰아냈어요. 그 안동도우부가 설치됐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우리나라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다 우리나라잖아요. 그 중국에서 어떤 그뭐 한나라든 당나라든 우리나라에 뭘 설치했다가 그걸 우리가 다시 찾으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 게 아니듯이 이제 나라 옛 나라 노 나라도 원래 그 동이족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주나라에게 뺏겼다 다시 찾아줘도 거기는 동이족의 영역이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죠. 뭐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그 어떻게 보면 몽골의 그 정복을 당하고 이제 간섭을 왕을 바꾸는 그런 그 간섭을 받았죠. 뭐 몽골이 그 고려의 왕을 뭐 지방 제후로 받는지 이거는 근데 그렇게 그런 역시 지방 정권으로 봤다는 증거가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를 세웠다는 거죠. 지방 관청을 역시 설치를 했어요. 다 똑같아요. 낙남군도 한나라의 지방관청, 뭐 안동도우부도 당나라의 지방관청, 쌍성 총관부도 몽골의 지방관청, 뭐다 똑같아요. 역시 이 쌍성 총관부도 거의 100년 동안 원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게 그 인터넷 위키 같은데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뭐 고조선, 신라, 고려가 다 한나라, 당나라 그 몽골의 그런 그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냐? 아니죠. 지배를 받았다가 나가도 우리나라고 조선도 다 아시잖아요. 태조부터 인조까지는 명나라의 그런 그 제갈과 그 왕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없으면은 그 무언가 그 명분에서 명분이 좀안 서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효종, 고종은 이제 청나라의 허락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그 빼먹었는데, 일본에 이제 그 후에 일제시대가 됐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나라에 점령이 됐다가 다시 찾았으면 그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라, 옛 나라, 노 나라도 275년간 그 주나라의 그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찾았어도 거기는 예, 우리나라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선은 그 명나라의 그뭐 속국, 청나라의 속국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형식적인 거죠. 제 나라, 옛 나라, 노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주나라의 영향력이 사실상 크지 않았죠. 그냥,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처럼, 제 나라와 주나라의 관계도 그렇게 그, 주나라가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그냥 거의 제 나라가 다 그, 권한을 갖고, 형식적으로 허락을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제 나라도 그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옆나라와 제나라, 노나라가 동의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중국학계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그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우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없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다가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 상나라가 동의, 제나라, 옛나라, 노나라가 동의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그 학설을 그대로 수용해서 저는 동의의 나라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동의의 나라 맞네. 그러면 그뭐 우리의 그 역사 중에 하나네. 이렇게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맥락에서 많이들 아시죠? 제나라의 강태공이나 노나라의 공자가 동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동의 사람인 거예요. 뭐그 전혀 뭐 우기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굳이 아 아니야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저공그 동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우리나라에서 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뭐 빼박 뭐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긍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제나라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 일단 고조선에 대한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나라 시대 혹은 뭐 제나라 고조선 시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조사한 그런 그 자료에 의거해서 뭐 제나라 시대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제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제나라 시대 뭐 춘추 5패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뭐 전국 칠웅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중국의 그 관점인 얘기고 굳이 그런 거를 그 중국의 테두리 안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독립된 제나라 시대라고 우리는 그 주장을 하는 게그 우리 입장에서 해서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저희 역사관은 뭐그 이거를 뭐 역사로 100%그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화에서 무언가 그 역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헌원과 오제 시대 역시 이 지역의 그 홍산 문화를 비롯한 동의의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라, 상나라, 요순임금 이어서 하나라, 상나라까지 다그 동의의 그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라를 지배를 해 버리지만 이 제나라 등은 그렇게 그 주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조선과 그 명나라의 관계처럼 이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그냥 형식적인 제후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나라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진나라한테 221년에 이제 또 망하지만 어쨌거나 또 역사는 이제 돌고 돌아서 그 후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후는 진나라와 이 흉노의 그 북방과 이제 서방의 시대 그 시대로 해서 서용과 북방의 시대였다가 다시 이 남방의 한무제 유철이 BC 141년에 이 흉노까지도 이제 정복을 한 이런 역사가 되겠는데 이런 흐름으로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고조선 쪽을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때 그 주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뭐 춘추 전국이라고 생각할 거 없이 제나라 시대, 제나라 고조선 시대 이렇게 그 부르자는 게 저의 그 역사를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이런 그 형태고 중국에서 뭐 크게 반박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했던 의견에 반박 의견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신중하게 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